Provence 주변.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뜻이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변호사님 안녕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들은 오늘 못 오고 나만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왠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 무책임하다나 뭐라나. 아이고,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애가 이해심이 많이 부족해. 네, 느낌이 좋지 않다. 그러시군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여자가 이해를 못해주고 지난 일 계속 트집잡고 며느리가 문제야. 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에 아들이 바람을 좀 피웠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말이야. 아, 그까진 일로 무슨 이혼? 여자가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혼은 무슨 집안 망신에 못 살아. 이럴 땐 참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한 나이 지긋한 남성분께서 찾아오셨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우리 딸 때문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처음부터 결혼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잘된 것 같아. 네. 나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의 경험상 김가들이 문제야. 주변에도 보면 김씨들이 꼭 사고를 쳐. 느껴진다. 안으로 굽는 팔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었나요? 불화야 다 원인은 그놈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가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여자 마음이 식게 되어 있어요. 내 딸은 잘못이 없지. 남편이라는 놈이 돈도 못 벌어오고 원래 못 살 가정이었어. 왠지 여자분이 바람 피운 것 같은데. 19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직감. 지금 딸한테 매달리는 남자가 있어. 내 딸이 워낙에 미인이고. 역시 맞구나. 그걸 외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 딸이 마음이 식은 거지. 나는 근데 이 남자랑 새 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최가인데 써? 괜찮아? 아... 변호사님, 그래서 말인데 지금 4살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걸 남편이 키우게 좀 해주시오. 내 딸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김씨 집안 자식을 우리가 왜 키웁니까? 뭐 번거로운 거 싹 그쪽으로 돌려달란 말이오. 내 딸에게 피해 없도록. 당사자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 걸까? 아버지의 욕심일 수도. 딸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실 것 같다. 이분이 사실대로 말하실까? 내가 정확한 변호를 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안으로 굽는 팔은 변호사로서 참 곤란한 것 같다. 이번에는 남동생 대신 누나가 상담을 오셨다. 변호사님, 남동생한테 소장이 날라왔어요. 올케가 이혼하자고 보냈대요. 이혼 사유가 남동생이 자기를 때렸대요. 병원도 갔다고 진단서도 보내고. 변호사님, 근데 제 남동생은 누굴 때리고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네, 올케가 처음부터 너무 버릇이 없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보살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의뢰인 대신 가족분이 오실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상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변호사님, 제 누나랑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내를 때린 건 맞습니다. 근데 누나한테 차마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더 많이 맞았어요.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했는데 저번엔 너무 때리길래 맞고 그러다가 저도 한 대 쳤나 봐요. 그러셨군요. 변호사님, 우리 아빠가 혹시 무슨 문제는 안 일으키셨나요? 아빠 성격이 좀 세셔서. 괜찮았습니다. 걱정 마셔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저 바람 피웠어요. 근데 바람은 남편이 더 일찍 피웠어요. 그 여자한테 쓰느라 생활비도 안 주고. 아빠한테 남편 바람은 비밀이에요. 무슨 사단이 날까봐. 그냥 무능력하다고만 해뒀어요. 이혼하면 이 모든 게 정리될까요? 네. 복잡다난한 각자의 사연들. 쉽사리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 가끔 정말 아나무인이고 이기적인 경우는 변호가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아들 바람 좀 피운 게 뭐 그리 잘못이란 말이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 어딨다고? 네, 어머니. 그래도 법적으로. 아휴, 정말 못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 있고 너무도 도움이 필요하다. 적어도 나의 의뢰인이 되었다면 나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한다. 손쓸 수 없을 만큼 엉켜버린 인연의 실을 최대한 풀고 잘 정리해보자는 마음으로.